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그 벌써 불금이네요. 예, 불금인데. 예, 어제 장이 너무 미끄럼틀처럼 쫙 빠졌습니다. 그냥 하나만 얘기하면 끝날 것 같아. 종목 하나만. 예. 메타 플랫폼스. 종가 188달러. 아, 제가 끝납니다. 사실 끝나. 오늘 예. 이 얘기를 하고 너무 하고 싶었는데. 예. 사실 제가 188불을 잡았다 그래서 네. 네, 뭐 너는 뭐 부럽다 예를 들면 언제 올지 모른다 했는데 어제 그냥 바로 왔습니다 한 방에. 아주 그냥 예 네, 맞아요. 뭐 기다리는 거 없이 한 방에. 네, 한 방에 왔죠. 그래서 네, 0이 됐어요. 0 수익률이 188.07인가? 예 그죠? 예 종가가 예. 188. 뭐 그런 거 세부적으로 따져도 안 0죠? 0이 네, 0이라 수익이 0이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 한 번에 왔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조금 제가 이제 경험을 진짜, 예. 바탕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 그 미국 주식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이 올랐다라는 거 곱하기 100이고요 많이 빠진 거다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 더 빠지고요 많이 올라왔네 더 올라갈까 싶을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섣불리 좀 예상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미국 주식은. 아니 근데 제가 사실 이거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고 얘기 안 할게요. 예, 예, 예. 메타가 이틀 만에 거의 13%가 빠졌어요. 이틀 만에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근데 뭐 하여간 이틀 만에 빠졌다고 상당히 좀 예, 의아한 건데 예. 마음이 아파서 제가 예, 예. 마음이 아프시죠. 근데 그것만 다 그런 게 대부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일단은 좀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저점을 확인하는 거는 좀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이니까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혹시 만약에 188달러 이하로 더 빠지더라도 더 빠질 것 같아요. 잠깐만. 아니 너무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더 예. 빠져도 예. 힘을 내셔라 라는 예,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예. 오늘 준비된 내용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예. 아,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오늘 그 K모 증권사하고 제가 잠깐 미팅 있었는데 네. 한번 요번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K모 증권사에 가면 물론 K모 증권사 대충 아실 것 같은데 국내 굴지에 가장 그 수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K모 증권사인데 거기서 그 모닝스타 자료가 발간됩니다. 한글 버전이 발간되는데 나오는 그 문서 건수가 한 2만 건이래요. 자료가 2만 건이 나오는데 그 누가 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볼 것 같아요? 본다면. 한글 리서치 자료 모닝스타가 발간한 예. 영문이 아니고 국문으로 예. 작성된 예. 그런 자료를 누가 볼까? 기관 혹시 한번, 예. 누가 국내 펀드 매니저들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기관에서 그러니까 국내 예. 개인들이 본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 예. 개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기자분들 많이 활용할 것 같고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상위 몇 퍼센트 그다음에 중위 몇 퍼센트, 그다음에 또 하위권, 그러니까 상위, 중위, 하위권 누가 많이 볼 것 같아요? 저는 상위권이 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예. 상위 거래를 많이 하신 분들, 특히 수익률 기준 대비 그러니까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 10%가 다 본다는 거예요. 한 7만여 명이. 7만여 명이요. 7만, 그러니까 그 제가 K모가 어떤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실제 투자 굉장히 꼼꼼하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그 증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 하는 거냐면 네.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 투자하신 분도 있고 뭐 1억 투자하신 분 계시는데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떤 기업들 실적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테슬라 가니까 리비안이 갈 거다? 라는 거는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리비안이 언제쯤 플러스 수익이 날지를 아직은 잘 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최소한 제가 3년 뒤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테슬라에서 배운 그 수익을 보면서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실제 테슬라 주가 올라간 그 근본적인 이유는 플러스의 흑자 났을 때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실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꼼꼼하게 그런 자료를 봤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제가 그 얘기 들어서 듣자마자 놀랐어요. 왜냐하면 진짜 돈 버는 분, 돈 버시는 분들이 역시 공부하는 분들이구나 생각이 들어갔고요. 7만여 명들이 계속 본다는 겁니다. 자료를.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런 자료를 좀 보시면 좋은데요. 영문까지 보기는 어렵죠. 근데 국문으로 번역된 거는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니까 꼭 보시면 투자하실 다시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잠깐 순서를 바꿔갖고요. 나온 기업 기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제가 아침에 끝나 아침에 오늘 방송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저는 이게 지수를 보고 뭐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어제 건가? 아, 이게 저도 같은 경험. 새로 고치면 안 됐나? 정말 상상지 못하는. 어차피 이 빠지면 빠지는 건데 이렇게 대각선 직선으로 빠진 거 봤습니까? 전 최근에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미끄럼틀. 네, 상당히 좀 의아했는데 좀 이따가 뭐 어떤 상황인지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간단히 나온 기사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죠.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가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카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고요. 2.44 EPS였는데 2.73에 나와주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아마도 네. 뭐 비자 마스터카드 카드까지 해서 카드사에 대한 실적은 약간 호전될 걸로 보이니까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X세대가 많이 썼다는 거죠. 혹시 두 분 X세대는 아니시죠? X세대는 아니죠. 이미 지났잖아요. 예. 아니죠. 이미 지났고. 네, 저희 밀레니얼이죠.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밀레니얼. 끝에 걸렸죠, 끝에. 끝으로. 간신히, 간신히. 그런 분들이 많이 썼다는 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젊으신 분들은요. 500원도 카드를 긁습니다. 절대 현금 안 냅니다. 맞아요. 예, 예. 아시죠? 예. 예. 그래서 보통 다 카드 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런 젊은 층의 어떤 소비가 증가하는 게 아닌가 예. 어떤 그런 게 주요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버라이즌 실적도 조금 안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자가 원래 49,300명 약간 이를 걸로 봤는데 36,000명 잃어가면서 조금 더 나아졌지만 어쨌거나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통신사들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통신 업체가 경쟁이 덜한데 미국 굉장히 심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보라인 역시 경쟁이 치열 때문에 주가 좀 빠졌다는 거 확인시켜드리고요. 킴벌리 클락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휴지를 쓰시는데 휴지가 만약에 100원 하던 게 110원 했다고 해서 휴지를 안 쓰지 않잖아요. 갑자기 신문지를 부려서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떤 뭔가 조금 예, 예. 우리가 생필품 이런 것들은 예. 조금 몰라 쓴다는 거 다시 예.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이런 제품 만드는 거니까 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 세대는 예. 어렸을 때 보통 이제 잡지를 해서 썼거든요. 잡지를요? 진짜, 네, 잡지를 뭐 썬데이서 같은 거 예. 고다방 잡지를 뜯어갖고 한 20번 비벼 썼는데 지금은 그런 거 상상 못하죠. 정말 비벼서 진짜 썼죠, 진짜. 근데 그게 저희 때는 네. 쿠킹 오일. 농담입니다. 잠깐 예. 들어온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격 경쟁이 있는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늘 얘기해도 P&G라든지 킴벌리클라 같은 거 매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기업들이 살아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갭 보실 건데 갭이 의류 업체인데 역시 똑같이 지금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망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런 의류도 똑같이 경쟁이 치러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올드네이비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또 그 브랜드에 있는 그 좀 CEO 낸시 그린 이분이 또 회사를 또 따라온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14.8% 급락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AB 인베브 맥주 회사죠. 맥주 회사인데 이거는 뭐 지금 1.8%까지 빠지고 있는데 러시아 쪽에서 일단 매출을 좀 접어가는 그런 모습. 사실 러시아에 이런 술이 좀 많이 팔린 걸로 보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좀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주가 소폭 빠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랜만에 보스턴 비어. 혹시 보스턴 비어 어떤 브랜드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 잭슨인가? 사무엘 아담스? 예, 사무엘 네. 잭슨은 배우 이름입니다. 배우. 네. 그 맥주인데 그 맥주 좋아하십니까 혹시? 예, 뭐 근데 비싸요. 비싸다고요 예. 맥주가? 미국에서 많이 먹죠. 미국에서 많이 먹고. 네. 근데 일단은 요 보스턴 비어에서 만들고 있는 하드 셀처라고 하는 음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약간 술 섞여 있는 과일 음료 같은 거 그런 거 좀 안 팔렸다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실적이 못 나면 주가가 좀 3.2% 빠지니까 이것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맥주 회사 중에서는 컨스텔레이션 브랜즈 코로나 맥주가 잘 팔리니까 네.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 같이 보기 전에 선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 자, 선물인데요. 지금 이제 어제 빠진 거에 대해서 오늘까지 하락이 좀 이어집니다. S&P 500 0.23% 하락이고요. 다우가 0.31%, 나스닥이 소폭 0.05%가 빠지면서 오늘까지 조금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어제 빠진 건 다 아시죠? 여러분들 파월이 또 나와갖고
금리 인상 가파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설명했는데 네. 그런 이유 설명하기 전부터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실제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넷플릭스에 대한 성장주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어제 많이 빠졌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을 제가 준비한 게 총 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 네 장을 같이 보실 거고요. 틱톡의 질주를 보여주는 그림도 같이 보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바이백이 정답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왜 정답인지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간단히 보시면 끝날 것 같고요. 첫 번째 순서 오늘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예. 오늘 새벽 몇 시까지인지 1시 1시까지 예. 1시까지 받을 거니까 딱 3시간도 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예. 안 남았죠? 3시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 필요하신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일 첫 번째 최홍석 우리 선임 매니저. 네. 제 이름은 처음 불러봅니다. 체포가 체포. 최홍석이. 체포가 출격합니다. 최홍석이었네요. 네. 네. 그 다음에 둥글머리 한탱행 기사 저까지 이어지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국 주식을 사고자 팔고자 할 때, 볼 수 있는 결정할 때인 그 지울 수 있는 결정 요인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저 보여드리면서 아마 그걸 보시고 나면 예. 주식 언제 사고 팔지를 네. 결정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체파고에 대한 강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체파고님의 강의는 거의 뭐 이거 하고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오늘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예. 드물죠. 네, 드문 예. 정말 드문 강의입니다. 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또 매주 배당받는 포트폴리오까지 무료로 증정이 되니까 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요. 뮤즈미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첫 번째 그림인데요. 노무라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아, 6월과 7월에 금리 인상을 75bp 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6월과 7월에 연속적으로 0.75씩 올린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의 예상이죠. 5월은 무조건 50bp, 그다음에 75bp, 그다음 한 번 더. 이거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계산 중입니다. 2%. 아 잠깐. 아 이거 뭘 더하기? 아 이거 2%에다가 한 번 예. 올린 거 2호 해갖고 2.25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7월 전에.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지난번에 한번 그 제임스 블라 총재가 75p 얘기했을 때 다 막 뭐라 하고 도대체 75 누가 하냐 하는데 두 번을 올린다는 거예요. 두 번을 굉장히 많이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근데 이걸 본 다음에 시장이 기사가 나왔는데 물론 노무라 자체를 뭐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반응이 없어요. 네. 대부분 다 인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같이 살인적인 물가 잡기에서는 이것도 불가피하다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표에 의해서 노무라까지 이렇게 발표하다 보니까 75p가 이제 뭐 되게 가까워 보여요. 친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올리게 되면 상당히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의외로 시장이 잠잠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생각했던 언제였습니까? 작년 말만 해도 뭐 0.5만 올려도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이제 0.75를 연달아 두 번 올려도 시장이 끝도 안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금리 이상은 어쩔 수 없이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올해 연말 가게 되면 우리 금리가 한 3% 가지 않을까 생각 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뭐 수일 내에 한 3자를 보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요 어쨌거나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보시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갈 때 가장 피해받는 업종이 종목들이 뭐 엔비디아를 포함한 고퍼주인데 특히 더 많이 빠진 종목이 뭐냐면요 이익이 나지 않는 기술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펠로톤 같은 기업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 그런 종목들을 상당히 좀 피해가 클 거니까 미리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엔비디아 3년 만에 데스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딱 보시면 끝에 이거 확대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 좀 잘 안 보이죠? 지금 연두색이 붉은색을 하야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맨 위에가 200일선 그다음이 50일선 크게 확대시켜줘. 그죠? 딱 보이죠? 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붉은색이 200일선 그다음 예. 연두색이 50일선 그다음 주가가 자리하고 살짝 있는 살짝 밑으로 네. 내려왔네요.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거냐면요. 예. 지금처럼 최근에 빠져도 이번 하락 금리사 구간에서는 처음 나오는 데스크로스입니다. 이제 의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 다음 타자 넷플릭스를 이어갈 만한 다음 망가지는 기업을 엔비디아라고 하는 분 되게 많아요. 지금 월가에서는 예. 이게 다시 한번 망가뜨릴 거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안 믿고 있는데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큰 종목인데 조금 삐끗하면 많이 빠질 거기 때문에 전망치가 또 안 좋아지면 빠질 예. 거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분이 반영되면서 어제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년 만에 다시 한번 데스크로 진입하면서 약간의 하락이 좀 장기화될 만한 그런 모습 보여준다. 쟤도 네. 100불 때면 사도 괜찮을 것 같은. 100불 때요? 아니요. 200불 그러니까 아래로 가면 200불 아래로 아, 내려가면 예. 100달러 말하는 건 아니죠. 100달러 때 100달러 아니고 100, 어. 200, 어, 180, 아, 190 뭐 이런 이럴 때 188에 재미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아, 뭐 지금도 많이 싼 건데 지금 뭐 200달러 간당간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제가 볼 때 좀 하락이 과도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거나 지금 뭐 금리 인상 구간에 상당히 피해를 받는 종목이니까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피해주인데 어쨌든 3년 만에 데스크로스 진입했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그림이었고요. 세 번째 그림 이겁니다. 여러분들 작년 10월에 넷플릭스 시총이 3,010억 달러였어요. 엑슨모빌이 2,570억 달러였는데 오. 지금은요 야. 3,010억 달러가 950억 달러가 됐고요. 엑슨모빌 2,570억 달러가 3,770억 달러가 됐습니다. 지금 6개월 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많이 엇갈렸다. 넷플릭스는 완전히 진짜 쪼그라든 거고요. 아작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엑슨모빌은 선방했다. 좋아진 거죠. 굉장히 올라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엑슨모빌을 보유하신 분이 많을까요? 넷플릭스 보유하신 분이 많을까요? 넷플릭스가 훨씬 압도적이죠. 압도적.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뼈가 아플 걸로 보이는데 예. 하여간 지금 시장 흐름이 이런 거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그렇다고 넷플릭스를 홀라당 팔 수밖에 팔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가져가시면 좋은데 어제 저는 뭐 손절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져갈 수 없는데 일단은 가져간다고 하는 전제 조건은 다른 종목도 풍성히 있을 때 얘기하는 거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니까 참고하시면 와, 좋을 것 같고요. 6개월 만에 저는 이게 6개월 만에 변한다는 건 전혀 상상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6개월 만에 지금 3분의 1토만 낮지 않습니까? 네. 넷플릭스가 이렇게 많이 빠질 것도 예상 못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안타깝죠? 예. 그다음 그림이요. 이건데 그러면 넷플릭스가 가만히 있었냐. 4년 동안 매출이 138%가 증가했어요. 두 배 반이 증가했죠. 예. 근데 주가는 4년 동안 결국 33% 마이너스 났습니다. 이게 뭐한 겁니까? 진짜. 지금 성장주가 좀 억울함이 또 있습니다. 되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출이 올라왔는데 고작 점수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결과는. 그래서 이렇게 좀 넷플릭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데 특히 쇼피파이 있잖아요. 쇼피파이. 네. 쇼피파이는 같은 기간 동안에 매출이 3배가 증가했어요. 예. 주가는 똑같습니다. 지금.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한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요. 성장주들이 너무 좀 진통이 좀 심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금리 상이 가파라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성장주를 보유하신 분들이 억울하거나 마음이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답 이게 좀 분석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그림을 보게 되면. 네. 그래서 이런 그림들 보시면서 조금 저도 좀 마음이 아픈데 하여간 이게 현상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보통 분기 실적이 안 좋아지면 그 분기 내에는 반등이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 그러니까 보통 국내 주식은 많이 빠지면 반등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가시지는 그러니까 보고서 잘 나왔다든지 아니면 투자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그 분기 내내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는 실적을 그런 안 좋았던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그림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얘기했던 헬스케어 업종인데요. 헬스케어 업종은 1년 동안에 12.91%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네. 헬스케어 그 업종 내 속해 있는 바이오 업종은요. 거의 40%가 빠졌어요. 1년 동안.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른 어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걸 결정지은. 실적이죠. 실적, 예, 실적입니다. 여기 바이오 쪽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적자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꿈과 희망만 있는 기업들이 160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거는 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부터 존슨 앤 존슨 같은 굴지의 제약회사가 포함되어 있죠. 그걸 가른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가 말씀드렸던 이익이 없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빠진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쪽보다 이쪽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지금 개인분들이. 그래서 좀 더 마음 아픈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 네. 하여간 바이오 쪽은 상당히 부침이 심하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바이오 쪽과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의 그 제약주 이 업종에 대해서 이 격차가 가장 커져 있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커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이것도 역시 똑같이 실적을 판가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요건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미국 내에서 지금 경기가 조금
만약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편인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표가 나온 거 보면서 야 진짜 개인들이 힘들겠다 생각했는데요. 작년도 1월입니다. 30년짜리 모기지 금리가 2.65%인데 지금은 5.11%로 거의 두 배 올라갔죠. 두 배 올라갔는데 평균 집값은 4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까지 10만 달러가 뛰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집을 구매하신 분들이 보통 미국은요 계약금 20% 납부하고 매월 상환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월 1294에서 2222달러로 약 72%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정호 팀장 같은 분들이 원래 냈던 돈에 약 72% 더 내는 거예요. 월세로. 만약에 이제 5억짜리 50만 달러씩 샀다 그러면 네, 매월 이제 납부해야 될 돈이. 이자 포함해서 원금을 더 많이 낸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를 일반 서민들이 충분히 감당하겠냐? 그럼 많은 분들이 월급 올라가지 않냐? 월급 올라간 거 100배로 물가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거지에 대한 이 집값에 대한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아주 부자가 아닌 이상 서민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금리가 두 배 뛰어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네. 집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어려워지겠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전 미국 집값이 비싼 줄 알았더니 50만 달러면 뭐 그렇게 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뭐 훨씬 비싼데 예. 그래서 뭐 땅도 있고 보통 주택으로 짓는데 이 정도 가격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네. 자 틱톡에 대한 질주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페이스북이 주가 빠졌음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 달에 볼 수 있는 시간을 보여주는 건데 한 달 동안에 틱톡은요 거의 26시간을 보는 그런 모습 봤죠. 틱톡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거 상향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오히려 페이스북은 16시간이 나와서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근데 페이스북이 포함된 인스타, 왓츠앱까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유튜브가 거의 24시간 보거든요. 한 달 동안. 예. 그러니까 지금 틱톡, 유튜브 그 다음이 페이스북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거의 잘 안 본다라는 거고 페이스북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가 좋아요 같은 거 안 하시는 것 같고 두 분 안 하시죠? 페이스북. 저는 안 합니다. 저는 하긴 하는데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많이 안 하죠. 네. 못 본 것 같아요. 네. 많이 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점점 줄은 것 같아요. 줄고 또 특히 젊으신 분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거의 안 하시거든요. 거기다가 또 개인정보에 대한 강화가 또 이루어지게 되면 어쨌거나 좀 매출이 좀 감소할 걸로 보이니까 여러 가지로 페이스북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최근에 틱톡이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틱톡의 어떤 그 약간의 특성이라고 할까? 보통 숏 있지 않습니까? 짧은 거? 네네. 보는데 제가 웬만하면 하나 빠져갖고 시간 안 보내는데요. 네. 유튜브 숏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 한 시간 동안 저도 계속 보는 거예요. 왜냐면 임팩트 영상만 잘라서 그렇죠. 올린 거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짧은 동영상을 많이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한 굉장히 장황 내용을 아주 임팩트 있는 거 보여주는 거 1분짜리를 계속 보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근히 좀 중독이 되게 있습니다. 예,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틱톡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의 어떤 SNS 쪽에서는 틱톡이 잘 나간다는 거, 네. 2위가 유튜브였다는 거, 3위가 네. 페이스북이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여러 가지로 부침이 좀 심한 상황인 거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스북은 제가 한 2년 전부터 얘기한 건데 아들이 안 들어옵니다. 페이스북에 우리 아들이 들어오면 제가 친구 시청하니까 아유. 너무 싫은 거예요. 예. 그게 싫잖아요. 그렇죠. 무슨 부모님만 친구를 맺겠습니까? 예. 두 번 가지. 그래서 그렇죠. 우리 이제 그 페이스북을 사용했던 젊은 친구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별로 없다. 그나마 인스타인데 인스타 역시 지금 보신 것처럼 많이 완화되는 그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지금 바야흐로 틱톡의 시대가 아닌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립니다. 네. 동의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백이 정답이라는 거 다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왼쪽 그림은요 바이백에 대한 그 표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팬데믹 때 완전히 바이백이 빠졌어요. 지금 자수증매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했다가 지금 천천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전망은 올해 전고점 돌파할 거다라는 게 전망입니다. 그래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이백을 뭐 빚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만 돈을 버는 거니까 그다음에 돈을 벌고 기업들이 만약에 혹시 최근 주가가 좀 부침이 심하면 그런 것들을 돌려주기 위해서 바이백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올해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바이백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가 지금까지 나왔던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맨 밑에 있는 그게 2020년의 그림입니다. 네. 2020년에 3천억 달러 정도 했고요. 그때 팬데믹 때였죠. 네. 그다음에 2019년도가 7천억 달러. 그다음에 작년에
8층을 다 찍었는데 예. 올해가 지금 이제 하얀색이거든요. 올해가 이미 작년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올해는 1주타를 찍지 않을까라고 아. 보여집니다. 천조원이죠. 그래서 아마도 아. 올해 바이백에 대한 사상 최고치의 어떤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주가가 빠를지언정 주주 환원 정책은 조금 더 이어질 걸로 보이니까 이게 미국 기업의 특징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것들이 좀 국장 국내 기업들이 배워야 되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수급이죠. 예, 배당 같은 것들 바이백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지만 하여간 뭐 이거 올해 올해 1조 달러 가는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시간이 다시 벌써? 한번 보세요. 해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금요일 예. 또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소리가 경쾌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아니, 뭐 혹시 했는데. 집에 종 그거 갖고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저 PD님이 또 저희 흉측한 얼굴을.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장 출발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S&P가 0.34% 마이너스고요. 다우 0.64% 마이너스입니다. 나스닥은? 나스닥 네, 플러스 빠졌고요. 플러스네요. 나스닥이 0.06% 소폭 플러스로 오늘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이거 얘기할 수 없죠. 시작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보면 항상 좋았어요 출발이. 그 다음이 중요한데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오늘 맵을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어제 빠진 것들이 오늘 반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글쎄요. 왜 놀라시죠? 어제 너무 많이 빠졌지. 뭐죠? 아닙니다. 오늘은 뭐 글쎄요. 여러분도 혹시 이쪽에서 지금 그림의 변화가 좀 있는 걸 인지하셨습니까? 그러네요. 예, 지금 변화가 인지됐죠. 왜냐하면 예. 페이스북이 너무 주가가 빠져갖고 시가총이 줄면서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쪼그라들어서 원래 이게 왼쪽에 여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 있다가 이리로 들어왔죠. 여기 있는 게 올라가고 해서 안타까운 그림이죠. 이것도 또 한번 여러분들 예전에 페이팔도 굉장히 컸다가 지금 줄어들고 여기 껴 있는데. 그만큼 주가 많이 빠져 그런 현상이 나온 거니까 안타깝습니다만 좀 뭐 어쩔 수 안타깝네. 없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큰형님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엔비디아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인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 것들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 주가 좀 빠지면서 좀 빠지는 걸로 보입니다. 예.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참 출발 상황이니까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료 빠져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미국 장은요, 여러분들 초반에 매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30분 동안 버리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냥 초반에 너무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매매하는 게 예. 좋을 것 같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오늘 JP모건이 아메리카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 투자금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제가 이제 이걸 물어봤어요. 우리 이하는 교수님한테. 아니 도대체 여행 관련주, 항공주 언제 몇 번 얘기했냐 했더니 세 번째, 네 번째 이번에 얘기하는 거래요. 틀리면 이번에 네 번째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이번에 될 것 같죠? 이거 될 것 같죠?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될지 뭐 안 될 수가 같습니다. 없겠죠. 아니야, 중국이 있잖아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중국 봉쇄. 아니 네. 또 항공주는 유가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오늘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아메리카 에어라인 비중 축소해서 중립까지 올렸고요. 목표 주가 26달러 제시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걸로 예상했고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역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 76을 제시하면서 거의 50%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좀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항공사 델타 항공, 아메리카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항공은 3대 국제 항공사, 국제 항공사죠. 굉장히 큰 항공사인데 이런 것들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오늘 도이치뱅크는 제플루 같은 자그마한 기업들은 항공사들은 투자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멀리 가는 손인데 그다음에. 네. 어떤 비즈니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또 출장 가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걸 보이기 때문에 이런 큰 항공사에 대해서 조응을 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올라간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네. 관심 있는 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러시아도 안 갈 거고 그다음에 유럽도 웬만하면 좀 위험하니까 동유럽 같은 경우에 안 갈 거고 중국도 안 갈 거고 최근 뭐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항공주가 뭐 물론 이제 미국 국내는 별로 국내는 많이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뭐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 외에 다른 악재 이건. 근데 일단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빠르면 2분기 올해 연말 가면 다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어쩌면 그게 뭐 그냥 나온 게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 어쨌거나 작년 만 하겠습니까 요즘 풀리겠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항공주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많은 분들도 네. 비행기 한번 타보지 않을까
어디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두 분 혹시 제주도라도 올해 좀 계획 있습니까? 비행기 탈 계획이? 저희는 네. 저희 둘 다 제가 볼 때는 방송 때문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가는 거예요. 네. 아, 가지 마시고 그냥 방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한번 나가야겠습니다. 네, 전 나갔다 와야겠어요. 네. 한번 갔다 와. 자, 그다음 마지막 그림인데요. 네. 메타 플랫폼에서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예, 제가 이제 일부러 따로 갖고 왔는데 예, 예. 지금 188.07이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아침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예.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주가 빠진 걸 보면 너무 가파르게 빠졌잖아요. 예. 거의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고점 대비 났는데 예. 났는데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지금이 나와주고 있는 메타 플랫폼스에 대한 우려가 씻겼냐? 주가 빠진 거 외에는 물론 이제 충분히 매력적이죠.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예. 근데 그거 외에 iOS에 대해서 그 개인정보에 대한 제한 부분들, 그다음에 각종 규제 부분들, 네. 그다음에 마크 주커버가 과거에 얘기했지만 그 내부자 고발 나와주면서 사실은 이제 그 어린 소녀분들이 막 뭐죠 자해하거나 그렇게 할 때 예. 사실 그걸 거의 묻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확실히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수많은 그 악재들이 씻긴 게 별로 없어요. 메타 플랫폼스는 이번 실적을 보고 실적이 좋아지면 그때 판단하는 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 지금부터 판단할 필요가 없다. 라고 자차 말씀드리고 어쨌든 메타 플랫폼스는 제가 잘하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과거에 미주미를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잘하는데요. 광고가 진짜 안 먹혀요 지금. 아. 안 됩니다 광고가. 예. 제가 광고를 많이 써봐서 아는데 광고를 제가 뭐 여러 가지 나이대, 지역, 그다음에 관심사, 내 친구의 친구들 해서 쭉 소팅한 다음에 광고를 돌려도 예전만큼 효과가 별로 없어요. 돈 아무리 투입해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데이터가 그 예전 같은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왜냐하면 애플에서는 뭔가 그 정보가 수집이 안 될 거니까. 어차피 얘네들의 가장 큰 그 자랑이 뭐였냐면 두 명은 뭐 있어도 거기다 광고를 땡긴다 했거든요. 두 분의 어떤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네. 지금은 정보를 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메타 플랫폼스 같은 기업들을 제가 작년 여름에 매도 의견을 냈지만 이런 것도 판단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목표 주가에 대한 추이만 보셔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 주가의 추이. 목표 주가 추이가 여러 가지 IB들이 보통 의견을 낸 거가 모여져서 만들어진 차트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안 좋아지면 목표 주가 내리기 때문에 곧 추이 봐도 되는데 사실 작년 여름부터 추이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보통 한번 보시면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이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네. 내일 쓰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준비된 내용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가볍게 봤는데 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금리는요. 금리는 0.5, 0.75, 0.75 올해 7월 달에 올리는 걸로 지금 거의 나와도 끝도 안 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금리 예상 가파를 수밖에 없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뭐 또 저희 마지막에 게임... 내일은 또 주말 라이브가 또 예.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래서 뭐... 주말 라이브는 이제 내일 아마 그 우리 이한희 교수께서 직접 나오신답니다. 준비돼 자기 들을 말씀이 있대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내일 좀 좋은 내용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11시에 네. 여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뭐 저희 또 불금인데. 또 저희 자리를 좀 지켜주신 네. 저희 또 팬분 민진님 여기 저희 채팅창에 그리고 샤크칠님 예. 예,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채팅창을 보면서 예 정말 뭐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예, 채팅창에... 예 감사하다는 말씀 예, 꼭 이 자리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저희가 저랑 이제 저희 데리킴님은 세미나를 갑니다. 그렇죠. 예, 세미나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 대리킴님은 세미나에서 진행을 하실 것 같고, 저도 뭐 거기서 좀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네, 내일은 아마 그래서 그 저하고 이한희 교수가 둘이서 여기서 예. 진행할 거니까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싫어하시는 분들은 세미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뭘 하나 들어야 됩니다 내일. 어쩔 수 알겠습니다. 없죠. 예. 예, 저 오늘 또 불금에 저희 시장 또 알려주신. 미국 주식회사 장우석 부사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